박상병 박사님의 크락스와 다른 뉴스 클라스입니다. 오늘도 한 세 가지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준비하신 거 비상 상황입니다. 네. 국민이 비상 상황은 아니고요. 집권당이 비상 상황이에요. 여권 전체가 비상 상황. 아, 그래요? 네. 자, 그 이준석 대표 때문에 그러는 거죠. 대통령도 지금 문제고 용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비상상황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했죠. 아, 스스로요? 우리 비상상황이다. 비상상황이니까 전당대회 요건이 된다. 전당대회 할 거야. 하면은 이준석 아웃이야. 그 순서대로 착착착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쉽게 쫓겨나가는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가처분 신청 걸겠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언론에서 뭐라 그러냐. 시민일보 이준석 반성은커녕 남의 탓만 하고 있다. 영남일보 이준석 성숙한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국민일보 권성동 이준석 둘 다 자중해라. 아시아타임스 이준석 전화위복 시간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데요. 각 언론마다 조금씩 뉘앙스는 다르지만 하여튼 이준석 대표가 뭐 잘못했다 이러는 것 같아요. 아시아타임스만 좀 여론이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영남일보 자, 사설을 한번 읽어보시죠. 영남일보 대구지 않습니까? 아, 대구요. 뭐라 그랬나요? 대구에서 네. 영남일보의 사설입니다. 대구.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아, 그래요. TK의 신문, 대표 신문 영남일보 예. 사설. 당의 질의 멸렬에는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없지 않다. 그의 비판 일색 메시지는 정부와 당의 공멸을 촉진할 뿐이다. 네. 개인에겐 비호감만 증폭시킨다. 속사포 같은 비난보다는 진심 어린 고언과 건설적인 비판이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이 대표는 네. 이번 계기로 성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준석 대표가 그냥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성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무슨 민주당에서 징계한 것도 아니고요. 네. 검찰에 징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신이 당대표였을 때 자신이 구성한 윤리위에서 징계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정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죠? 형식이라고, 형식적이더라도, 법적으로 싸우더라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또 청년들 또 당원 모으고, 오늘 한 곳에 가가지고는 주민들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모습 자체는 다시 말하면은 자신을 징계한 윤리위원들을 조롱하는 거죠. 아, 그런데 그 경찰 수사가 나오기도 전에 그 혐의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수사도 하기 전에 당 윤리위원회에서 그걸 6개월간의 정직입니까?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당원권 정지가 비례적 네. 정지에 대해서는 예. 너무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윤리위는요, 어느 정당에도 윤리위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리위는 네. 사업적인 잣대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게 관여되어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도 내부 총재라는 대표가 사라졌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것은 윤리위원회 자체 결정이 아니라 뭔가 거기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문자에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안으로서 누굽니까? 그 강기훈? 네. 응? 그 강기훈 이름까지 넣고 네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윤리위원회 결정 자체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내부에서 규정을 내려서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압력에 의해서 여권의 구도에 의해서 하여튼 이준석은 쫓아내야 돼. 말 안 들으니까. 그거는 뭐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게 얘기했죠. 내부 총리라는 거, 정확한 것이. 그럼 이준석도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반발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박사님 말씀이 이제 지나가신 그러니까 건데.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국민의 정수로 보자는 거죠. 본인의 입장만 가지고 정치를 갖다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국민이 볼 때 이준석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네. 아직 젊기 때문에 그런 행보를 하면서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색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너무 처신이 가볍다 이거죠. 원래 전에부터 가벼웠어요. 그렇죠. 뭐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래서 이 모습은 지금 영남일보의 사설처럼 이준석 대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볼 때 최소 국민의 눈높이,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직위받고 곧바로 시골에 내려가서 전국을 돌면서 이런저런 발언하고 뭐 주민들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은 그거 정말 박수치만한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양쪽이 지금 둘 다 그냥 자신의 당에서 어떤 그거는 내부적으로 싸울 문제고 자신의 징계 위해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징계를 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싸우는 판이니까. 근데 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 구성했던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그들을 조롱하듯이 전국을 다니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것이 잘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나 이제 그 뭐야 그 누구죠? 서병수 네. 또 그 내부 중진 문자 김건성동 네.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 이 사람들도 잘하는 건 아니죠. 둘 다 똑같은 거지 뭐 별 차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앞에 거는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역량의 문제고 역량.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눈높이의 문제예요. 당 대표기 때문에 직권한 대표잖아요. 또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가 네. 어제 페북에 네 뭐라고 했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이제 비판하는 얘기를 드디어 공천을 얻습니다. 드디어 그렇죠. 자기도 내부 총질을 해갖고 당했으니까 고격해 그렇죠. 들어가야지 그냥 죽을 수 없지. 페북에 이준석 대표 올린 걸 뭐냐면 이겁니다. 네. 조금 준비해봤는데 네네. 자 그 사이에 끼리끼리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다. 하면서. 고소하다 이거지. 뭐 당은 난기도 바꾸고 비상이 아니라더니 비상을 선포한다. 사퇴한 최고위원이 살아나서 표결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끼리끼리 욕한다. 누구누구 권성동과 윤 대통령 바로 비판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공세에 신호탄을 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 어젠가요? 어디 기관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여론조사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표되는 것이 압도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대표가 좋으냐 하니까 네. 이준석이에요. 네. 이준석 안철수하고 차이 꽤 나요. 네네. 네, 네. 그러면 국민들도 이 상황을 보면서 하여튼 이준석에 대한 뭐 가벼움도 있겠지만은 말도 참 가볍게 하고 네, 그렇지만은. 네, 네. 그러나 하여튼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든가 윤석열 대통령, 뭐 권성동 원내대표의 처신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여튼 이준석을 팽시킨 거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렇죠. 이준석에 네. 대한 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힘 대표돼야 된다는 것이 안철수하고 차이가 나요. 굉장히 네. 안철수 네. 하고 싶어서 못해 지금은. 네. 네. 하여튼 그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지금의 언론의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집권당 안에서도 네.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국민의힘 지지자 내가 누가 제일 미운가? 권성동이 제일 미운 거예요. 권성동. 윤석열이 미운 거예요. 양쪽이 미우니까 그들에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이준석 대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앞으로 이를테면은 혹시 신당 만드는 것 아니냐? 신당.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유승민하고. 그렇죠 물론 당연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 있는 게요. 있어요? 있는 게 일단 한번 봐보시죠.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총선이 내후년입니다. 그렇죠? 내후년 4월이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내후년 이제. 4월까지 윤석열 정부의 인기가 좋아질까요? 뭐 지금 하는 거 보면 뭐 전혀 그렇지 않죠. 휴가 때도 그냥 그러면 뭐. 대안이 없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질 겁니다. 그렇지. 새로운 대안 뭐지? 신당. 또 하나 있습니다. 아니 복귀해서 전당대회 나가면 되잖아 그냥. 아 전당대회는 조만간에 치르니까. 전당대회는 10월달에 치르니까. 그러니까 못 나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만약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다음 총선 때 윤핵관 쪽에서 이준석 대표 쪽 사람들에게 공천을 줄까요? 안 주죠. 그때는 늦었어요. 차라리 신당을 추천하면 돼요. 만들어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되지. 이제 법을 이제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3당이 많아요. 제3당이. 지금 제3당이 정의당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제3당에 강력한 제3당에 넣으면 비례대표 절반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찬스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이준석 대표가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네, 지금 네.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참 이게. 좀 봐야겠죠. 신당 그럼요. 그럼요. 네.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 유승민 의원 전번에도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는데.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는 정말 고난의 이 역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대로 평가를 받기 어려워요. 아마 유승민 전 의원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전번에 경기도지사 나간다 그러니까 그 누구죠? 여자 대변인. 김은혜가 나와가지고 길을 막았죠. 저격해버렸죠.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왔으면 전혀 다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이런 것들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어떡할까요? 고민되겠다. 네. 아니 뭐 신당 만들건 안 만들건 저는 크게 관심 없어요. 없는데 하여튼 뭐 잘해보세요. 그래, 하여튼 뭐. 저는 뭐 신당은 만들거나 국민의힘의 뿌리가 그 사람들
그래도 직권 우리 한국 사회 정당에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네. 그게 정당인지 이해인가 이해관계 집단인지 네. 이번에 여실하게 드러났다. 자신들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당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있을 거예요. 재벌, 뭐 회사, 기업, 뭐 이해단체, 조중동 이거에서 움직이는 정당이다. 저는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네. 아침에도 저는 신문을 쭉 읽어봤는데 네. 이 방송을 혹시 이준석 대표님 뭐 잘 알잖아요, 그죠? 혹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사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방금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젊고 유능하고 미래가 있는 정치인이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국민 전체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정치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 지금 댓글 잠깐 김종환님 보수 분열 지금부터 시작이다. 용님이에요. 이준석 대통령감도 아닌 자를 택했으니 벌 받는 거다. 지구를 떠나라. 이선자님 이제 써먹을 만큼 써먹어서 필요 없거든 팽 당하는 거지 뭐. 하여튼 뭐 또 용님 이순자님 정유성님 아 우리 이명수 기자님 이왕 이렇게 된 거 만천하에 다 저기 이선자님 있잖아요. 네. 그걸 안 읽어주십니까? 바른 소리 하시는 박생명 박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뭐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더니 수술 읽으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노래 딱 들어왔습니다. 예. 또 선나님 아 이건 내가 읽어드릴게 박 교수님 참 잘하시네요. 아 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뉴스 클래스 예 딴따라님 비세돌님 이거 저 이재명 의원 그 저 후보 저 김혜경 씨 복화 운전 기사 돌아가셨다는 분. 네네. 그 김혜경 씨 차를 운전하던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운전기사로 중앙선관위에 월급이 나가기로 돼 있어요. 있는데 운전기사가 선행 운전기사랍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혜경 씨 직접 차를 민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냥 언론에서 뭐 참 연관 있는 것처럼 말이지. 어떡하지 이재명 죽이려고. 뭐 그런 댓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아, 또 이것도 우리 박상명 박사님 또 이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이게 또 혈압. 잠깐만요. 아, 예. 젠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박상명 박사님의 날카로운 평론, 아침마다 새로운 시각으로 정치를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럴수록 나라는 점점 걱정입니다. 이런 분도 있네. 아 이거 좋은 거는 내가 읽어드린다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예. 아 자꾸만 읽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읽을게요. 네, 네. 뉴스 클래스. 아 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제 2로 가시죠. 아 주제 2. 주제 2가 박상명 박사님 만세 같은데 이거. 뭡니까? 아 이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 2. 이거 흥분하실 얘긴데. 이것도 1번 문제예요. 외교부가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관계가 깨졌다면서 중재자로 또 이거는 이제 그 저 피해자분들이 얘기하신 거고 또 외교부가 무슨 또 뭘 의견서를 낸 모양이죠? 참 예? 그 무등일보 이 강제동원자 피해자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피해 보상 저지한 정부다 국가는 어디에 있느냐 국가는 일본에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이 사람들 정신머리가 없는 것 같아. 그때 박진 장관도 뭐 한마디 하더니 말이야. 국민일보 한일 간 흥정 더 악화된 관계로 간다. 임진왜란 책임 복귀하라 이런 얘기까지 나고요. 오마이뉴스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한 팀 아니야? 자 무등일보 사설 잠깐 읽어드릴까요. 이 국가가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 지금 법정 싸움하고 있는데 일본 전범 기업 대상으로 해서 이들을 지원하기는커녕 사실상 재판 저지 행태를 보인다. 아 참. 그리고 오마이뉴스 칼럼. 박정희 정권은 5.16 쿠데타 직후부터 일본 정부와 한편이 돼서 한국 국민들을 상대로 외교 활동을 펼쳤다. 그러다가 1965년에 굴욕적인 한일 기본조약 및 청구권 협정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일본과 한 팀. 아 이때는 말이죠. 그래도 뭐 저 경부고속도로하고 포항제철마트를 만들 돈이라도 따왔지. 물론 자기 돈도 아니지만 피해자들 돈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왜 이런지는 모르겠어. 왜 이렇게 일본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 요 내용은 뭐냐면은. 네. 지금
어제였죠.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후지코시 네. 이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 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미쓰비시와 관련돼 있는 이 중공업 그 정신 근로대가 소송하는 문제와 달라요. 그쪽은 아예 민간 협의에 참여를 안 했고 이쪽은 두 분이 참석을 했어요. 아. 나름대로 정부 입장을 받아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어제 기자회견 내용이 외교부가 대부분에다가 정부의 의견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내용을 제출하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 뒤통수 때리는 거냐. 그래서 어저께 우리 그럼 참여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민관협의에 아무도 참석 안 해요. 뭐야, 정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정말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아까 이 누굽니까? 저기 오마이뉴스 칼럼 딱 이대로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경제를 애소시키더니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에서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예.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한 발음 더 나아가야 할 판국에 윤석열 정부도 일본과 한 팀인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야? 이게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대법원에다 아마 내 생각에는 정부가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에 일본 전범기업의 재산이 매각되거든요. 그럼 일본이 어떻게 할까요? 막 길길이 날뛸 겁니다. 날뛰겠지.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가지고 뭔가 좀 위상을 제고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틀어먹은 거예요. 또 바이든한테 또 상당히 압박받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좀 무마 좀 하려고 정부가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도 또 두 번이나 참석했던 이들 대리를 해서 또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도 참석 못해. 이렇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 한미일 삼각관계 동맹 체제를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너무나 굴욕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하면은 정말 이 피해자들의 눈물, 이 피해자들의 후손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바로 그 대목에서 어제 이 피해자 단체가 기자회견에서 내린 결론. 네. 절차적으로 피해자 측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위다.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발언들 윤석열 정부가 박진 장관이 좀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박사님 보시기는 왜 그런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이거는 쉽게 말하면 왜 그래요 도대체? 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일 정상회담하면 뭐 떡 준대요? 그러면은 한미일 삼각동맹이 돼가지고 중국에 대항하는 이른바 삼각동맹 체제가 구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바이든도 드디어 우리는 중국에 대항하는 어제 좀 이따 넣었습니다. 펠로시 갔잖아요. 드디어 한국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그룹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거를 좀 이번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인기도 없는데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한국과 일본이 안 되니까 아무리 미국이 하더라도 안 된단 말입니다. 좀 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꿈쩍도 안 해요. 우리 가는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피해자의 나라 너네 나라 한번 해봐봐. 우리가 피해자가 어떻게 네 우리가 가가지고 일본에서 마음 드는 안을 만들어 올게요. 만들어 놓은 이거마저도 국민을 쏘이고 있는 거예요. 박진 장관이 그때 가서 얘기한 게 그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 이 내용은요 정말 피눈물 나는 100년의 역사가 피눈물 나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미국의 돌격대 하면은 뭐 좀 좋아져요? 미국 자본이 투자해야 한국 기업에 투자한대요? 무슨 뭐 그런 거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투자하고 있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은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좋아. 영어 잘하는 것도 좋아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죠. 아 한동훈 니가 영어 잘하지? 영어 잘한다고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영어 못할 것 같은데. 아, 뭐 그럼 절대 이거 많이 하셔갖고. 그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아니 근데 아니고. 영어 잘하는 사람 좋아한다면서. 미국 쪽을 좋아한다니까. 영어 밑에 용산도 무슨 오피스 뭐 미국식으로 얘기도 하고 뭐 등에서 이게 미국과 관련되는 것을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했다고 네. 생각하더라도 우리의 외교 정책이라든지 국가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대외 정책을 이렇게 편향되게 생각을 하면은 본인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국가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아야 되거든요. 더더욱이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나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민간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돈을 돈 주면은 그냥 피해자들 알아서 나눠 갖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네. 이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지 박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정말로 참 아쉽습니다. 아, 정말 이게 뭐 끌으네 끌어. 그렇습니다. 정말 아니 좀 이해를 못하겠어 정말 어떻게 아니 과거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인기 없으니까 독도라도 갔었잖아. 그렇죠. 그런 제스처라도 했잖아 솔직히. 네. 이 정부는 도대체 이게 피해자 쪽에서
타협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어 오라고 얘기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전세 국가와 국가 협의를 할 때 피해자 쪽에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일화상 가지고 와봐. 가해자가? 피해자 우리가. 어, 우리가. 가해자가 준비를 해와야죠. 보고 난 다음에 가해자 이 답이 안 돼. 이렇게 될 때 피해자가 이거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요. 지금 우리 정부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유 뭐 미치겠다 정말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 또 우리 이거 아침에 시청. 아니 도대체 최근에 일어나는 일 보면 도대체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어? 그 5세 이하 그 만 5세 이하 입학 문제도 갑자기 들고 나왔어. 그 학적 개편이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네. 그래갖고 4일 만에 또 국민이 원하면 철회한대. 네. 또 공론화한대. 이건 당초에 어? 이슈를 던지면은. 예. 지금의 난국이 돌파가 될 줄 알았어요. 예. 어. 여론이 이쪽으로 모아질 줄 알았어요. 국민들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좋아할 줄 알았어요.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런 준비가 안 됐었다는 거죠. 어? 아, 그렇게 몰라? 아니, 일본 문제는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교육 문제도 예민하고 일본 문제도 우리 민족 정서, 민족 감정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만약에요. 대법원에 정부가 제출한 이 의견서가 막 공개되면은요. 네. 이거 정말 국민들이 아마 들고 일어날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뭐 우리 한국이 잘못했으니 이런 의견은 아니겠죠. 대법원한테 아마 판결을 좀 더 연기해달라. 뭐야. 아, 좀 더 시간을 기다려달라 이런 정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우리 헌법에 27조 3항에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27조 3항에 네. 헌법 정신을 그렇게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부가 헌법 정신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지체해달라고 하는 건 누구 이익입니까? 일본의 이익이에요. 대한민국 외교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네. 일본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다고 한 거를 국민이 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드러나고 있네요, 뭐. 아직까지 이걸 공개가 안 됐어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공개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공개하라 그래요, 빨리. 전화 좀 하세요. 네, 네. 박진 장관한테 전화 좀 해서 빨리 공개하라 그러세요. 아, 국회에서 이 문제 진짜 따져야겠네. 용님, 윤석열 의견은 이미 빵점입니다. WJK님, GS신님, 윤석열은 80년대 사람입니다. 위안부 합의금을 99엔 준다. 이런 기사도 났었죠, 일본에서요. 네? 참, 푸른 하늘님, 무능한 외교부. 아, 유용하 교수님 항상 응원합니다도 있습니다. 박상명 박사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사필 규정.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왜 잠잠한가? 봄의 알스. 저희들이 이제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얘기 좀 하겠죠. 예? 봄의 알스님. 지금 같은 경우는 당장 그 외통위를 열어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자료 갖고 오라 그래야지 이거. 해서 이거, 이거 정말 우리 얼마나 지금 100년을 기다린 걸 그걸 아직도 정부가 그 우리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네. 두 번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얘기하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 봄에 왔으니 피가 끓는데요. 빛새돌님, 공공수리님, 내치도 엉망인데 외교까지도 도대체 엉망, 도대체 잘하는 게 뭐 있어? 그러시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자, 하여튼 뭐 오늘은 전번에는 한번 혈압 얘기하셨는데 김다원님도 얘기해서. 자,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뭔가요? 아, 나이 드신 분? 어르신입니까? 미국의 어르신?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땅을 드디어 밟았습니다. 대만을 포기하지 않겠다. 또 가장 예민한 문제인 중국의 인권 문제까지 얘기했네요. 신장 위구르. 7년 만에 또 한국을 왔죠? 그래서 오후에 판문점 간다 그래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국제 여론에서 안 좋고 이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서도 이거는 좀 가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낸시 펠로시 의장이 갔어요. 경향신문은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려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죠. 한겨레신문 역시 대만 해협 위기다. 막을 외교가 적실하다. 천주일보니 뭔 신문입니까? 한미 안보동맹 강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아이고 참 나와. 워싱턴포스트까지 펠로시 대만 방문 어리석었다. 그럽니다. 중국에서 지금 이
군사훈련까지 바로 앞에서 그 코앞에서 했다 그러죠. 경향신문 사설 읽어보겠습니다. 동북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질서에 파장을 부르고 있다. 당장 대만 해협 주변의 해상 물류 운송과 민간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는 수준이다는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아, 한겨레도 대만 해협 위기는 한반도에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한미일 군사동맹을 얘기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풀으려고 그런다? 아, 참 윤석열 정부.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이건 정확하게 좀 요 한겨레 신문 사설 네. 한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네. 정확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는 한반도에도 결코 강 건너 네. 불구경이 아닙니다. 대만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은 이미 미국에서는 주한미군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요. 한국이 개입하는 겁니다. 주한미군 아 가까우니까 아니 주한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확보가 돼 있어요. 우리 정부가 못 이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의 물자와 군비와 또는 군사용 여러 가지가 전쟁으로 갈 겁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이 할 일이 아니다. 또 하나 미중 갈등 고조와 북중 관계 밀착 속에 북핵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맞는 얘기죠. 한반도가 분양에 그래서 분양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두 나라를 상대로 현명한 외교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 한번 들어볼까요? 미국은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지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낸시 펠로시 의장이 1940년생이에요. 우리 나이로 82세죠.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로 현직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원 의장으로서 최고의 업적을 원했다. 개인적인 업적이네 개인적으로. 한 건? 그죠. 한 건 하겠다 내가. 이제는 다음에 11월 중간선거에 나가게 나갈 텐데 내가 당선될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당이 질 것 같은데 그러면 하원 의장 끝이네. 하원 의장 당 김에 세 번이나 했는데 한번 업적을 당겨야지 어디로 갈까? 중국 싸운다고 중국 못 가니까 대만 가야지. 대만 가면 미안하니까 일본도 한국도 가야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정확하게 찍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 하원 의원 한번 하는 것이 전쟁 나는 것보다 낫다 그거예요? 하원 의장으로서 업적을 차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못 보고 있는 거죠. 나머지 전쟁하게 되면 자기 선거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우려 때문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간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하원 의장이고요.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미국의 다수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마치 그것이 미국의 정부의 생각인 것처럼 미국 의회의 생각인 것처럼 오판하다가 결국은 뒤통수를 맞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미국 외교의 미국 정치의 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도 결국은 미국에서 부추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번에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 결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에는 미국 정부가 있었다. 반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언론도 저 좀 가끔가다 들어가서 보면 이제는 좀 어렵다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럴 경우에는 진짜 또 최악의 상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은 죽어가는데 자기네들은 무슨 이해관계인지 선거겠죠. 선거 중간선거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로 그걸 위해서 또 부추켰다가 참고로 그 이번에 앞서 이제 한겨레 신문도 얘기하다시피 네. 대만 해협에 강 건너 불구경할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외교는 작은 위험 상황도 우리가 확대해서 봐야 됩니다. 왜? 국가 안보는 0.1%의 틈새가 있을 수도 안 됩니다. 우리는 외교 안보와 관련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네. 분단되어 있으니까요. 또 막강한 군사가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네.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하나의 중국을 강조했던 중국이 대만을 폭격한다면 네. 대만을 국유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키나와에 있는 군대, 미군, 한국에 있는 미군이 가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럴 때 한국은 어떨까? 브루킹 연구소의 앤드류 여라고 하는 한국 담당 석좌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했던 기고 글입니다. 브루킹 연구소에서요? 네. 대만 해협의 유사 상황은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을 압박할 것이다. 한국이 간접 지원이나 장비, 물류 제공 등 비살상 수단 등 어떤 수준으로든 미국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 주한미군을 대만 해협에 파병토록 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직간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원할 것이고 당연히 한국과 중국의 긴장도 고조될 것이다.
나머지 책임은 한국 니네 정부 져라 얘기예요. 벌써 북한에서 성명이 나왔잖아요. 네. 중국이 그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미국을 비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정당하다 이런 성명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참.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주한미군이 전략적인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대만 해협에 파견이 될 경우에 북한은 그 주한미군이 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문제에다가 연루가 돼서 이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에 폭탄을 맞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펠로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냥 환영할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환영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냥 펠로시 한국에 왔다. 그냥 뭐 한미 동맹 강화하자. 이런 어떤 70년대식의 외교적인 상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아직까지도 일본 문제도 그렇고 미국 문제도 그렇고 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지켜주는 거는 왜 우리 국민들이 됩니까? 하기야 일제 식민지 시대 때도 정부가 아니라 어병들이 나를 지켰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네.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뉴스 클래스가 이게 좀 클래스 있게 좀 가야 되는데 말이야. 네, 이게 진짜 이게 아니 박사님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제 잘못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죠.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네. 아침마다 우리가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네. 출근하신 분들은 이게 들으시면서 아 이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특히 이제 교육 문제는 이제 뭐 처리하겠죠. 처리한데 이 외교안보 문제는 이게 복잡하고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달려 있는 네. 문제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박진 장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예? 구한말, 구한말 시대. 하여튼 뭐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데. 댓글 채팅방 잠깐 읽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국민들만 힘들다. 능력 있고 빠삭한 이재명으로 갑시다. 외교는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편파적으로 몰두하다 보니까 카라님, 거창수님, 한명희님, 논란님, 송보성님, 계속해서 채팅방에 유선녀님, 예, 말씀. 올라오고 희미님도 있네요. 날이 갈수록 국민들이 힘들다. 생각 없이 말하니 답이 나오지 않는다. 엄지원님 참네. 강우주님 박사님 목소리 아침을 깨우는 목소리 속이 뻥뻥 뚫려. 제가 이렇게 다 읽어드린다니까요. 예. 빗새돌님 네. 뭐 보라님 푸름님 아 예. 푸들님 아 푸들님 아 네. 응원합니다. 박사님 말 말하기 살짝만 천천히 해주세요. 네 조금 네. 빠르시다는 건데 네. 흥분하셔서 그렇지. 네네.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또 저 방송인 노정열 씨하고 변호사님이 네.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우리 박상현 박사님의 뉴스 클래스는 여기서 정리하고 네. 또 내일 아침에도 뵈야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좀 즐거운 뉴스 좀 갖고 오세요. 하나 찾아오겠습니다. 좀 좋은 거 행복한 거 들어서 좀 좋은 거. 예.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의 소리를 물심양면으로 응원하기 위해 서울 상점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상점은 365일 여러분께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고 급판매 수익금은 서울의 소리 운영비로 돌아가는 상생하는 상점입니다. 믿고 주문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제철 음식부터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간편식 그리고 품질 좋은 생활용품까지 엄선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응징언론 오늘도 서울의 소리를 시청하시고 필요한 제품은 서울상점에 오셔서 구매해보세요. 쇼핑이 후원이 됩니다. 서울상점, 서울샵.net